경기도 양주시의 한 지역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복지 통장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양주시 회천 일동은 지난 17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복지 통장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통장제는 지역 실정에 밝은 마을 이장, 통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마을 단위 복지 안정망 체계입니다. 관과 민의 교량장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통장들이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발굴을 해서 복지팀에 연락만 해주면은 직원들이 아주 잘 처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복지 통장제를 활성화하여 회천 일동 그 통장님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틈새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회천 일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통장 협의회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덕정역에서 복지상담소 운영과 찾아가는 방문 복지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개 통장들의 활약으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